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시편 139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7절로부터 12절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같이 비추이나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오늘 말씀을 봉독하시면서 뭐가 와닿으셨어요? 7절로부터 12절까지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혹은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곳에 환만하신데 그분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 영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기도도 받으시고 모든 그들의 간구를 받으시는 하나님, 음부에까지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으로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해 있어요.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모두가 한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있는 영이다 이 말이죠. 그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지금 이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지만 구약시대에는 그 성령님이 외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일을 시키고자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영이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도록 말씀도 주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외제하셔서 일하시기도 하고 내제하셔서 일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를 한다고 우리 생각을 하죠.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하느냐.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거듭나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도록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기도 하시지만 외제하시면서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붓기도 하십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걸 경험한 사람도 있고 아래서부터 위로 오시는 것도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완전히 임하셔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것을 육으로 경험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내재하는 것은 잘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 육체 몸에 성령이 임하실 때는 그것을 느끼고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안에서도 역사하고 밖에서도 역사하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영으로 영혼 몸을 다 주관하시기도 하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기도 하시는 그분은 어디로 가든지 주님 앞에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시다.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의 히브리식 관점은 항상 하나님은 현재 그리고 거기에 우리 모두가 늘 살고 있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 앞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분의 통치 아래 우리가 거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결국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영 앞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7절로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노래한 것은 어떤 걸 말하고 있느냐.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리워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첫 번째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4절을 찾아서 히브리식 개념의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 말씀을 받았고 생각하는지를 봉독하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4절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사람은 우리 주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으려고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내가 수월의 내 자리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니이다. 하늘에 올라가든 아니면 저 지옥에 내려가서 거기서 음부에서 내가 침상을 펴고 거기를 눕겠다고 할든 주님의 눈앞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즉 이 말은 뭐냐? 빛도 어둠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빛도 어둠도 창조했다는 말 어저께 나누었죠? 창조했다는 말은 그것 또한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빛도 어둠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어떤 일을 해도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그 말씀이 명령이 되어서 그대로 실행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이었고 보지 못하는 것이 없는 그것은 그분이 모든 것에 다 편만하게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악인과 선인의 행하는 모든 것을 그분이 다 그 영으로 살펴보시고 그 모든 것에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 아모서 9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아모서 9장 2절에서부터 4절 말씀. 아모서 9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의 악하게 행한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것은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는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보응에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는 것에서 도망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서 9장 2절에서 4절을 아무리 스올로 내려가서 어두운데 음침한 데에 거기서 쉬고 침상을 편다는 것처럼 거기서 뭔가 내가 쉼을 얻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붙잡아 일으킨다는 거예요. 또 아무리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도 주님은 다 찾아내셔서 그 눈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3절에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라. 뱀이 뭐죠? 예,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 자. 어둠의 주관자요. 어둠 가운데 권세를 사용하는 자입니다. 악한 자를 악하게 만든 자가 문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악한 자를 봉할 때 악하게 한 악을 사용해서
봉을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뱀에게 물게 할 것이고 원수 앞에 사로잡혀도 그 원수로 하여금 그 칼에 죽게 하는 것.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했을 때, 아수르를 의지했을 때, 바벨론에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그들의 칼에 그들이 고통을 당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인데 어찌하여 너희는 세상의 권세자를 의지하느냐. 네가 세상의 권세자를 의지한다면 내가 너희가 의지하는 그 권세자의 칼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리라는 거예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믿고 알 때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하거나 그것을 섬기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질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원함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도록 택하셔서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마치 가리울 수 있고 마치 숨을 수 있다고 착각하여서 세상의 것을 따라서 추구하고 숨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징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거룩함을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칼로 인해서 망하게끔 할 때 하나님은 선과 악을 그대로 드러내시고 판단하시고 봉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아모스 9장 우리 11절과 12절을 찾아보시겠어요. 11절과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대로 모든 것을 보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들은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틈이 갈라져서 악한 것들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무너뜨리게 하고 그랬던 모든 것들을 막으시고 허물어졌던 것을 다시 일으키셔서 옛적과 같이 세우신다라는 것. 우리는 누가 틈을 타고 들어왔어요? 뱀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하와를 속였고 그것에 속아서 죄를 졌어요. 그 틈을 타고 들어온 것처럼 우리 안에 작은 틈들이 있어서 그걸 타고 수시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틈을 메꾸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노아 방주에서 역청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노아 방주는 조각목 하나하나가 연결이 되어졌어요. 왜 연결이 되어져요? 배가 만들려면 연결이 되어져야 되니까. 그것이 연결되어질 때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역청을 바르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안에 이 역청을 바르지 않으면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방주시고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정말 세상에 그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낸 세상에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틈을 타라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보혈이 발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에 어디든지 보혈이 발라져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보혈이 발라져야지 세상 것이 침범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그렇게 보혈이 발라진 자들이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이와 같이 그 틈을 주님께서 메꾸는 일을
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그냥 나는 무소부재하다, 나는 세상에 판만하게 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무너진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즉 아담의 후손들이 무너져서 죄인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가 되어져서 철저하게 무너졌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어저께 전지하신 하나님을 한 것처럼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무너진 것을 회복하시고 틈난 것을 메꾸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일을 견고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를 괴롭혔던 자를 12절에 에돔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에돔은 에서의 족속입니다. 에서는 누구의 형이에요? 야곱의 형이에요.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 원래는 장자가 에서였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경월히 여김으로 팔았어요. 그것을 야곱은 내 것으로 취했어요. 육으로는 하나도 바뀌는 것이 없어요. 여전히 그가 장자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경월히 여긴 에서는 망령된 자로 여겨서 버려지게 되어지고 그것을 사모하고 사모해서 어떻게든지 그 축복을 갖고자 사모했던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열두 지파의 아버지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의 한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돔은 장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무너뜨리시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사모한 야곱은 아무리 무너뜨렸다 할지라도 다시 세우신다는 것. 근데 그것을 대적하는 자가 누구예요? 에돔이었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왔고 있어요. 400명을 데리고 막 달려오고 있어요. 그때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 사건은 그냥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축복을 빼앗긴 자는 그 축복을 가진 자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사망 권세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이 한 일은 야복강가에서 축복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주님을 힘입기를 원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에서도 보시고 야곱도 보시고 모든 것을 보십니다. 이 말은 사망권세자가 나를 치고 와도 내가 간절히 그 주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 바로 축복의 약속의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두 가지가 있을 때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를 내 앞에 두게 하셨는데 나는 어느 것을 구하고 택하겠습니까? 사망권세사의 악함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 또 나의 상황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그런데 거기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고자 원하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그분을 찾고 구할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환도뼈가 쳐져서 다리를 저는 자가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이름을 얻었어요. 그 환도뼈가 곧 같은 단어의 의미인 옆구리를 의미하는데 옆구리에 예수님이 창에 찔리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에 찔리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그 물과 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방인인 우리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게 하신 은혜, 그리고 그 사망 권세자는 아무리 하늘 높이 올라가고 절벽 가운데 거할지라도 무소부재신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심을 오바디아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바디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짧은 글 안에 너무나 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바디아 1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단이 북극 지폐에 자정하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가 자기 이름을 높이기를 원했어요. 지극히 높은 신이와 비교 대적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한 거죠. 죄를 지배하고 사망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높은 곳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진멸하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이 에돔이 어디에 있느냐? 페트라, 바위 틈에 성을 쌓고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은 정말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 되어져서 감히 대적할 자가 없다고 생각할 만한 곳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페트라를 관광들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느냐? 지금도 남아있는 흔적은 바로 교만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무너진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바위 틈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 살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라고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나를 높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땅 끝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무소부재하시다는 이 단어 앞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올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사망 권세를 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시편 19편 6절에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신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끝에서 저 끝, 동에서 서라고 말하는데 이와 같이 모든 동서남북 어디에나 편만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그의 열기로 진노가 임하게 할 때 그 멸망에서 그 심판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할 때, 이 빛은 온 땅에 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임한 게 아니에요. 무소부재하시다는 말씀은 곧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빛, 영광이 이 땅에, 이 어둠 가운데 오셨을 때 모든 것에 임하신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 말씀은 법이고 이 법의 말씀은 온 땅에 다 선포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믿지 아니한 데에겐 심판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 순간부터, 공포되어진 그 순간부터 그 말씀은 온 천지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선포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무소부재하다는 이 말씀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되어지고 그 권세를 갖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소부재하시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 앞에 선택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은 온 천지에 무소부재합니다.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도 동일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것은 내가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고 그 결정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결과는
내 결정에 따른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 누구든지 믿는 자는 그 십자가를 믿을 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이 온 세상에 무소부지하시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 같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열방에 동일하게 역사되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볼 때 참으로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라고 말하는데 무엇이 나를 붙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주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야 합니다. 온 세상에 편만한 것은 보좌로부터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온 세상에 동일한데 내가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 말씀에 붙잡혀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시편 19편을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19편 7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 이스라엘에겐 주의 율법, 그 율법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율법을 행하도록 준 어떤 법으로 잘못 생각하면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됩니다. 주의 율법은 하나님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준 말씀인데 그렇다면 온 세상에 다 동일하냐? 로마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다는 말씀을 하세요. 양심이 그들에게 율법이 되나니?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에게도 율법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이라는 어떤 규례를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끔 해줬는데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걸 주고 이 양심이 율법이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로 통일성을 주셨어요. 주의 율법은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은 이스라엘을 구원을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주시는 약속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존재케 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게 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심은 온전케 하려 합니다. 한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이 무마했다면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했다 한 것처럼 율법은 완전하지가 않은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한 것은 주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한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법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단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냈어요? 증거로 나타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증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확실한 것은 우둔한 자의 지혜를 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바꾸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혜를 가졌잖아. 그 지혜를 우둔하게 하시고 이 우둔한 자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
죄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의에 속하게 하셔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식에까지 이르는 충만함을 이루게 하여서 우리로 지혜롭게 하시고 또 그 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어요. 저주 아래 있는 자는 이 마음이 평안해요? 기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8절에는 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진실로 내 모든 것을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내어놓았을 때 진정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됩니다. 왜? 하늘의 지혜가 오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어디를 향하여서 기도를 해야 되고 어디를 가서야만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든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고 나로 최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꼭 어딜 가서 거기서만 기도해야 들으시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우리는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어디서든지 그분을 찬송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즉 예배라는 건 그분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십자가의 피를 뿌린 자로서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을 받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나는 자요. 그리고 주 안에서 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정직한 자가 되어진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서 거룩한 영이 나와 함께함으로 매 순간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람은 그 삶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은 우리에게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공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는 진실하고 의로운 거예요. 세상의 금보다 그래서 더 사모하고 그 도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다 라는 거죠. 정리합니다. 말씀은 세상 온 천지에 동일하게 선포된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말씀은 온 세상에 동일하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무소부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디서든지 내가 가진 자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앞에 나아간 자는 온전케 되어지는 자요 주님 안에서 그 진리로 기뻐하는 심령이 되어지는 자요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자요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는 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10절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어디서도 내가 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나를 거기서도 인도하신다라고 말했어요.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달고 치며 바다 맨 끝 지역들에 가서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음부에 내려가서 저 끝에 있다 할지라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할지라도 거기서 그를 이끌어내실 때 부하게 이끌어내셨고 사망이 나를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그 사망의 권세에서도 이끌어내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이끌어내셨는데 야곱을 이끌어내신 이유는 야곱이 이삭의 아들이고 이삭의 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기를 그 어느 것보다 더 하였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육적인 것보다 더 사모하고 더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그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지 아니한 자는 버림을 받지만 그 말씀이 어떠한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도의 말씀을 그가 온전히 의지할 때 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한다 할 때 여러분 그 바다 끝에서도 뭘 의지해요?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이 뭘 의지했어요? 말씀을 의지한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될 것을 의지한 거예요.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은 바다 맨 끝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에게는 주님의 능력의 손이 그를 이끌어 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소부지하시다는 말씀 속에 그러니까 무엇을 담고 있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그분을 내가 의지하고 찾는다면 나를 거기서 이끌어내시는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은 그 능력의 손이 나를 딱 붙드신 그 순간에 누구도 나를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바가 되어졌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주님이 저를 처음 이렇게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은혜를 주실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는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거는 저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해볼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놀라지 말라.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리라. 예수님이 참으로 나를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대요. 나와 함께 하신대요. 놀라지도 말래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무슨 소식이 들려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소식을 들을 때 두려워하고 놀라고 어찌할까 우왕좌왕하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딱 내 말씀으로 붙잡으세요. 그러면 그냥 꿋꿋이 갈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붙잡고 모든 어려움을 이겼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지금 이것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있는 일이니까 걱정할 것 없어. 두려워할 것 없어. 주님은 나를 반드시 이끌어 내실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니까 그 능력의 오른손은 능치 못함이 없는 손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욥기 23장 10절 말씀처럼 그가 내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그 모든 길을 다 간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11절을 만일 내가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으며 밤조차도 나를 두른 빛이 되리라. 흑암이 나를 덮어서 사망권세가 나를 덮어서 그래서 밤이 완전히 나에게 덮여서 이 밤이 나에게 빛같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하실 거예요? 다윗의 고백은 12절에 참으로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라. 나를 아무리 사망권세자가 흑암으로 나를 둘러서 여러분의 지경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심령이 완전히 어둠에 덮여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거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그분을 의지하느냐 그분은 무소부지하셔서 그분은 내가 어떤 순간에서 나를 건지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 안에는 흑암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또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빛이거든요. 흑암으로 덮었어도 그 빛이 있으니 나는 상관없죠. 흑암 속에서도 여러분 빛이 있으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상황이 어두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에게는
흑암 속에서도 그분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흑암 속에서도 나는 빛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흑암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간구하는 사람, 그 말씀이 곧 그들에게 빛인 거예요. 말씀이 빛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건 말씀이셨어요. 사람들이 흑암을 사랑하는 이유는 자기의 더러운 것이 드러날까 빛 가운데 나오기 싫어서입니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어저께 다 벗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흑암 속에 있어도 나는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 예수님만 찾고 구하고 믿는다면 나는 그 속에서도 빛입니다. 아멘. 빛 가운데 거하는 자여,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의 영으로 나를 반드시 거기서도 이끌어 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나를 이끌어 내시고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찬송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고백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흑암 속에 들어갈지라도 교만한 자들이 자기를 높이고 대적하는 자들이 나를 대적하셔서 나를 하여금 흑암 속에서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바다 끝 저 땅 끝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거기서 건져내시는 구원자시다 라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아무도 숨길 수 없는 모든 것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줌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하나님 누구예요?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부르짖을 때 그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면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무소부지하다는 거에는 말씀이 선포되어진 대로 그 말씀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약속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고 그 일을 이루시며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모든 열방 가운데 찬송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오늘 다윗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우리 심령 속에 믿음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내가 어디에 있든지 모든 것에 편만하시니 하늘에 있을 때든 땅에 있을 때든 바다 끝에 있을 때든 빛 가운데 있을 때든 흑암 가운데 있을 때든 하나님은 모든 곳에 편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여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있을지라도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섬기고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겠나이다. 아버지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것처럼 주님 두려워하지 않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끌어 내시옵소서. 주님은 단 한 분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믿고 말씀만을 붙잡고 믿고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 오직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그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아무리 칠흑같은 흑암일지라도 우리를 덮을 수 없는 주님의 빛의 말씀이 늘 우리 심령 속에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빛 되시는 생명 되시는 무소부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